할래?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양념치킨의 대명사죠. 처갓집 양념치킨 4종! 또 신제품이 나왔대요, 여러분. 짠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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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처갓집 양념치킨에서 나온 바로 처갓집 양념치킨 라면! 2개 끓였으니까 이렇게 소스가 있어요. 별첨 이거는 비비고 난 뒤에, 이거는 비빌 때. 오, 잘 비벼줍니다. 별첨 스프. 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기본 라면부터 그래도 맛을 봐야겠죠? 뭐지? 색다른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표현을? 이제 치킨은 뭘 시켰냐면은 트러플 슈프림 양념치킨, 슈프림 양념치킨, 100% 청양산 고추치킨, 허니 올리고당 야채 양념치킨. 치킨은 왜 처갓집이 양념치킨 1등인지 알겠다. 행복해. 근데 치킨하고 같이 먹어야 더 맛있대요, 시너지가. 이 라면은. 근데 라면 맛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신라면보단 조금 맵고 얼얼함이라기보다 칼칼함이 있거든요. 달달함이 약간 조금 물릴 때 이 라면하고 와. 트러플 슈프림 양념치킨. 냄새는 일단 머스타드 이런 그 강력한 냄새들이 있어가지고 트러플인가 뭔가 했는데 입에 넣는 순간 트러플 향이 팍 퍼지는 거예요. 나쁘지 않아. 근데 트러플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불호로 갈릴 것 같아요. 100% 청양산 고추치킨. 뒤늦게 올라오네. 캡사이신은 이제 넣자마자 혀에서 딱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이건 뒤에서부터 이렇게 약간 오는 매운맛이랄까. 이거랑 같이 먹으면 진짜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소스를 대부분 묻혀서 약간 이 청양고추 치킨을 약간 순한 버전이 요 매운맛 정도예요.
허니 올리고당 야채 양념 치킨. 요거는 맵찔이들한테. 느끼함을 추가하고 싶다면 슈프림 양념치킨. 깔끔하고 달달한 양념치킨인데 살짝의 매콤함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 조합. 딱 좋아. 난 트러플을 좋아한다, 트러플 향을 좋아한다 하면은 요 조합. 근데 저는 갈리지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매운 거 잘 드시는 분 도전. 근데 저 같으면은 두 가지 맛을 선택하라고 하면은 매운 게 필요하니까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 선택할 것 같아요. 나는 매운 걸 아예 못 먹는다 하면은 요거하고 요거. 이거는 진짜 꼭 사람들이 기본 이자리 맛있다고 하잖아. 이거는 딱 진짜 기본기에 충실한 맛? 이건 안 시키면 안 돼. 저 아까 이 기본 양념이랑 이거는 이렇게 픽한다 했잖아요. 보니까 이 두 개가 가장 잘 어울려. 먹을 때마다 웃음이 나. 트러플을 입고 있다가 먹으면은 어? 너는? 어? 트러플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 더 먹고 싶은데? 라면 그냥 별도로 구매해서 먹고 싶다. 관계자님들 솔직히 한 개는 부족해요. 그냥 돈 내고 사 먹을 테니까 좀 그 풀어주시면 안 돼요? 고추 시즈닝도 뿌려져 있네요. 양념에 묻혀가지고 잘 못 봤어. 저 원래 치킨무 엄청 많이 먹거든요? 무 역할을 라면이 대신해줬네. 오늘의 1등은 진짜 허니 올리고당 야채 양념치킨. 그리고 2등은 100% 청양산 고추치킨. 트러플 좋아한다 그러면 요게 3위. 이렇게 이것만 이렇게 왔다갔다 하지. 8월 16일부터 소진시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해요. 무려 10만 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꼭 매장에 먼저 확인해보시고 주문해주세요. 간혹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매장이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고요. 이 맛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바로 나중에 하면 못 먹어요. 근데 진짜 마지막으로 브랜드 관계자분 라면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맛은 잘 고민을 하셨는데 왜 양을 고민을 못 하셨을까? 광고인데 너무 이렇게 깠나요? 아니지! 좋은 건 좋은 점 얘기해주고 해야죠, 솔직하게. 네, 오늘 이렇게 치킨 네 마리, 네 종류 양념치킨과 이제 처갓집의 양념치킨 라면 이렇게 맛보고 다 먹어봤는데요. 이 두 가지 치킨에서만 이벤트를 진행을 한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문 빨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만들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먹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빠이! ¿Vale? 난 어디든 좋아.